독립선열들을 기리면서 독립운동 만세! 친일파의 대표, 밀정의 왕촌 노릇을 하고 있는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. 정말 부끄럽습니다. 윤석열은 퇴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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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참으로 그 원통한 일입니다. 참 분통스러운 일입니다. 민족 8천만 함주의 경사인 광복절 날에 대통령 인사 따로 독립운동단체 따로 독립기념 설립일에 처음으로 독립기념에서 광복절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분통하고 원통한 날입니다. 이런 원통하고 분통한 일 누가 저질렀습니까? 윤석열입니다. 국민을 분노케 하고 치를 떨게 하는 윤석열의 인사만에 그리고 결코 잊어서도 용서해서도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역사야 민족들이 다 여기 묻혀있는 그런 고귀한 땅에 뉴라이트 김영석 임명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? 완전히 언어도단입니다. 끝까지 임명 철회를 위해서 또 사퇴를 위해서 끝까지 같이 할 겁니다. 반역사적이며 반민족적인 이 정권 이제 몰아내야 됩니다. 끝장내야 합니다. 김영석 같은 뉴니언진 이제 뉴라이트라고 하지 말고 뉴니언진이라고 합시다. 그놈들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. 그놈들은 일본 놈들입니다. 옛날 일진회가 있었듯이 다시 뉴니언진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일본 놈들에게 일본 놈 아가리에 쳐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무도한 놈들 끝장내는 그 연장까지 여러분 힘차게 달려와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.